미국 음대에서 배우는 음악 이론 기초편입니다. 오늘은 음악이 전통적인 화성 진행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분석하는지 배우겠습니다. 19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코드들이 펑션이 없이 전통적인 코드 프로그레션을 따르지 않는 음악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기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로만 루머럴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성 기호죠. 화성 기호가 필요가 없어요. 로만 루머럴 자체를 써준다는 거는 코드끼리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 5, 1 이러면 이게 5도씩 진행이 되고 이게 자연스러운 진행이고 이런 걸 저희가 배웠었잖아요. 혹시 코드 프로그레션이 기억이 안 나시면, 하모니 프로그레션 기억 안 나시면 다시 복습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드들 간에 펑션이 없이 이어질 때는 그냥 기타 코드만 써주시면 돼요. 20세기, 뭐, 그러니까 19세기 후반곡, 뭐, 20세기 초반곡,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리드시 심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그러니까 뭐, 저 한국말로는 기타 코드라는 말밖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타 코드를 써주시면 되는데, 마듈레이션을 배울 때, 예전에 저희가 마듈레이션 배울 때, 크로매틱 미디언 특히 릴레이션십 배웠었어요. 이게 전조할 때만 크로매틱 미디언 릴레이션십을 쓰는 게 아니라, 코드 관계에서도 이 관계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펑션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타 코드 써주고 그 후에 이게 그 기타 코드 간에 크로매틱 미디언 릴레이션십으로 옮겨갔다라든지 아니면 트라이톤으로 옮겨갔다라든지 그런 특정 관계를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곡이 있는데 이제 키 시그너처가 없어요. 그럼 저희가 C 메이저라고 봐야 되는데 뭐 거기에 계속 뭐 플랫이나 샵이 있어가지고 이게 C 메이저라고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키도 써주지 않죠. 키 써주지 않고 만약에 맨 처음에 이게 C 코드로 진행이 됐다가 C 코드로 시작해서 E 플랫으로 갔어요. G로 갔어요. 그 다음에 B 플랫으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B 플랫에서 뭐, E로 갔다 그럴까요? E로 갔다 그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고 쳐보세요. 그랬을 때 이게 펑션이 없잖아요, 지금. 딱 보시면은, 이게 어떤 펑션이 있는지 그 전통적인 코드 프로그레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기타 코드만 써주시고 C에서 E 플랫으로 갔을 때, 이거 마이너 3로드 올라갔네? 마이너 3로드 올라갔고 E 플랫에서 G로 갔을 때 메이저 3로드 올라갔네요. 그다음에 G에서 B 플랫으로 하면은 마이너 3로드 올라갔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관계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G C 메이저에서 E 플랫으로 갔다라는 거는 크로매틱 미디언 릴레이션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도 잘 모르시겠으면 빨리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미디언 릴레이션십이라는 건 3도 차이 있다라는 거죠. 마이너 3든지 메이저 3든지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로 올라가든 다운으로 내려가든 상관없다고 말씀드렸고 크로매틱이 이제 붙으면은 메이저 코드는 메이저 코드로 간다고 했어요. C 메이저에서 E 플랫 메이저로 가야지 C 메이저에서 E 플랫 마이너로 가면은 그 크로매틱 미디언 릴레이션십이 아닙니다. 그래서 메이저 메이저끼리 움직이고 마이너는 마이너끼리 움직여야지 크로매틱 미디언 릴레이션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랬을 때 C부터 B플랫까지 보시면 다 크로매틱 미디언 릴레이션십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더 자세히 보시면은 마이너 3rd, 메이저 3rd, 마이너 3rd 해가지고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가 얼터네이트 돼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얼터네이트 됐습니다. 이렇게 했고 B플랫에서 E로 갔어요. B플랫에서 E로 갔다라는 건 트라이톤이죠. 퍼펙트 피트도 아니고 퍼펙트 포스도 아니고 딱 중간 음이잖아요. 반음이 여섯 개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트라이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음이 6개 있으면 온음이 3개잖아요. 트라이톤 해서 톤이 온음인데 톤이 3개가 있다 해가지고 3온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영어에서는 트라이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표시는 그냥 TT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저희 히니스타라 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 American Prelude에 있는 곡인데 이게 넘버 9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곡을 한번 쭉 보실게요. 이게 왼손을 보시면은 F, E, E플랫, D, D플랫, C, B, A, A플랫 해가지고 계속 크로매틱하게 내려오죠. 이제 이렇게 패러렐로 그 병행으로 디센딩 메이저 트라이어드로 계속 내려온다라는 거죠. 계속 메이저 트라이어드만 썼어요. 여기서 왼손 파트가 F 메이저부터 F 메이저 트라이어드로 시작해가지고 하향 병행 진행으로 계속 메이저 트라이어드로만 연결돼서 연주되고 있는데 이각 코드들끼리 어떤 화성적 펑션을 갖지 않죠. 그냥 메이저 세컨드 아니면 마이너 세컨드 계속 내려온 거니까 이럴 때는 로만 루머럴을 적어줄 수 없을 뿐 아니라 로만 루머럴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악보에 적어놓은 것처럼 그냥 그 밑에 그 코드만, 기타 코드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어떤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적어주는데 여기서는 어떤 관계를 적어주시면 여러분이 뭐그 메이저 세컨 아니면 마이너 세컨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곡을 들어보시면은
예, 그게 전혀 그거 안 느껴지시죠? 어떤 펑션이 있다라는 게안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거로 이제 분석을 하실 때 오른손을 같이 섞어가지고 분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음짜리 파트하고 이 베이스 클라프 파트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코드 보시면은 F 메이저 7. 그러니까 왜냐면은 밑에가 F 메이저고 그다음 오른손이 그 E를 치게 돼 있으니까 F 메이저 7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지만 두 번째 코드는 E 코드가 있는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E G sharp B가 있는데 오른손에 보면은 G 내추럴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third 음이 G샵과 G 이렇게 나뉘었기 때문에 20세기 음악에서는 저희가 옛날에 한번 20세기 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E라고 쓰고 가로 해놓고 3하고 느낌표 쓴다고 그러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플릿 코드라고 했는데 20세기 표기 방법 여기서 뭐 제가 지금 요 시간에 다루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좀 뭐라고 하죠? 첫 번째 코드하고 두 번째 코드하고 어떤 연관성이 없고 통일성이 없잖아요. 이랬을 때 통일성을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왼손이 메이저 코드로 내려왔다.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우선 그것만 분석을 해 놓은 거고요. 여러분이 뭐 원하시면은 뭐그 오른손까지 다 같이 해가지고 다 일일이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른손에 뭐 G까지 뭐 포함되면 어떤 코드가 뭐 F 더블 샵뭐 이런 거 샵 9, 뭐, 이런 코드 이렇게 써줄 수 있지만, 그렇게, 뭐, 오른손을 함께 코드에 넣으면 각 코드마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적인 패턴이 확연히 보이는 왼손 파트만 제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마음 같은 거, 7화음 같은 거, 전통적인 코드를 쓴것 같긴 한데, 코드 프로그레션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해주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